오우 씨, 나 뭐야, 나 왜 이렇게 쎄. 오늘은 좀 바루스를 할 건데요. 지금 천상계에서는 바루스 픽률이 무려 90%입니다, 여러분. 진짜 막말로도 바루스 살면 바루스 하는 느낌이랄까요? 근데 바루스가 왜 지금 다방면으로 좋냐? 지금 어쨌든 간에 물건 아이템 간은 메타인데 지금 바루스는 그 모든 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루스가 되게 좋다 생각하시고요. 지금처럼 좀 살짝 상대방이 들러보는데 많이 유치화 들면서 카이팅 해주는 게 좋은데 보통 여기서 우리는 탱 많으니까 치속을 가잖아요. 근데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. 요즘에는 치속보다 그냥 유적권 거의 90%는 유성이 좋다 생각합니다. 칼날비도 있고 치속도 있는데 왜 유성이 좀 더 좋나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 메타라 방간탱 갈 때는 무조건 여기 깨달음에 유성이 좀 더 좋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바루스가 물건이 더 좋아요. 근데 칼날비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같이 칼날비로 애쉬 같은 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유성 들고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. 게임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딜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캐릭터라는 걸 머리에 박고 하세요. 바루스는 약한 구간이 없어요. 지금 처음에 빌드업은 마나 순환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마나 순환이 250까지 쌓이잖아요. 1픽으로도 좋고 카운터는 거의 없다. 카운터라고 가정하면 뭐 상체 쪽에 뭐 있을라나요? 원딜은 없어요. 원딜은 진짜 다 할만해요. 아니면 챌린저 쪽에서는 뭐 애쉬 서폿이 나오면 좀 힘들죠. 견제 빡생. 여러분 제라스 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루스는 지금 거의 뭐 상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루스 연습하시면 좋습니다. 무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거의 고티어에서는 지금 원딜 나오는 게 루시안 밀리오, 루시안 나미, 바루스, 나머지는 그냥 또이또이 하면서 나오거든요. 부실골풀 쪽에서 미스푸츤이 1티어로 왔었잖아요. 미스푸츤 밴하셔도 좋겠다. 왜냐면 상대 못하면 또 귀찮을 수는 있거든요. 원래는 솔직히 미포는 원래 바루스를 막 그렇게 이기지 못해요. 근데 미포가 유성을 가거나 아니 바루스가 미포라는 캐릭터 이해를 못하면 지거든요. 아 저 새끼 딸깍딸깍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? 하시면 밴하시면 돼요. 바루스가 좀 더 팔이 길기 때문에 미포보다 캐리력이 좋습니다. 진짜 훨씬 더 좋아요. 미포가 숙련도는 더 쉽죠? 하면서 캐리하기에는 바루스가 진짜 많이 세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바루스 무조건 꿀 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는 항상 말이야, 아 바루스 개 같은 캐릭터 왜 너프를 안 하지?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마나순환 터치면서 계속 스택 쌓아주시고 제가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견제형 서폿이랑 할 때는 저렇게 보면 저런 만트라큐 못 맞춰요. 그래서 만트라큐 있을 때 내가 먼저 맞춰줘서 느려진 걸어주면 좀 더 좋아요. 얘가 쏘기 전에 내가 느려지면 걸어서 얘 쉽게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바루스 여기 Q 당기면서 압박감 주고 Q 이렇게. 그 다음에 여러분 인터페이스에서 발사체 궤적 표시 끄시면 바루스 Q 방금 전 당길 때 사거리 안 나오니까 끄고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. 원래 끄고 하던 게 익숙하시니까. 라인은 푸시하면 좋습니다. 진 같은 건 스킬 쓰면 안 돼. 마나순 없으니까. 마나순 찰 때. 이렇게만 해도 상대방 픽 많이 까이죠. 라인 푸시를 먼저 하면 좋은 점. 바이게를 갈 수 있다. 그 다음에 케이틀린 같이 라인 푸시에 이점이 있는 애는 라인 푸시를 해놓으면 불편하다 라인전이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빼고 가지 마요. 저건 가봤자 제가 뭐 딱히 할 게 없어요. 서포터 보내놓고 올 때쯤에 딥무빙 하면서. 오케이. 거리 안 주시면 됩니다. 바루스는 비스켓이 좀 더 좋습니다. 강간 바루스는 2레벨 Q 배경이 좋아요. 평 하고 2. 평 WQ 오케이. WQ는 뭐냐면 여러분들 W를 쓰고 Q를 쓰면 상대방이 잃은 체력비대로 Q 데미지가 들어가요. 그냥 Q 쓰면 잃은 체력비대는 없거든요.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여러분 바루스가 2를 못 맞춰도 만화 순환이 쌓여요. 어 땅원이 못 맞췄는데 어떻게 쌓여요 할 수 있는데 이 스킬 밑에 떨어지면 느려진 걸리잖아요. 근데 안 맞아도 그 느려짐 있는 거 밟으면 쌓여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쏴주시면 좋아요. 같이 쏘면 이렇게 더 좋습니다. 듀오일 때 좀 더 효율 좋죠. 케이틀린은 자기보다 사거리 긴 애한테 카운터라서 방간 바루스가 더 카운터입니다. 만약에 치속보다는 이거 빼다가 어 뭐야? 아 뭐야? 지지한 거야? 아니 아 뭐야? 아니 나 갱온 줄 알았어. 빼주시면 안 되나? 얘 게임 안 해 진짜로? 얘 왜 나 따라다녀? 나 미치겠네. 아니 이게 뭐야? 내가 미드 가야겠다 일단. 아 이거 라인. 바루스 Q는 이렇게 땡기고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빙 압박감 느껴서 더 못 피하거든요. 땡기고 있으면 좋아요. 일단 이렇게 합시다. 어쩔 수 없죠 뭐. 일단은 열심히 해볼게요. 뭐 이런 판도 이길 수도 있으니까 카타리나 피해 다닙시다. 바로 윤회궁 날라올 거거든요.
얘네 키우지. 이거는 블리치가 높고. 어 이거 나 안 노리네? 오 개꿀인데? 이거 나 노렸으면 죽었음. 좀 내가 무빙을 열심히 잘 치니까 나한테 쓸 생각을 못하네. 이런 거는 오히려 제가 이제 상황 만든 거죠. 오 나 같으면 반피면 직갈 것 같은데 좀 상황 만드는 거예요. 변수를 창출해야 어쨌든 간에 게임이 이길각이 나와가지고 난 블리치 그랩에 나오기 전에 유치화를 키면 방금 전 피해지면서 블리치는 노플이기 때문에 블리치 잡을 수 있었죠.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은. 나이스. 상대방도 실수하고 저러면 이제 카타리나도 기모 찌해져가지고 갑자기 게임할 수가 있습니다. 가보세요. 갑자기 게임하죠. 이길 것 같으면 게임하는 게 한국인의 롤 맛 아니겠습니까? 일단 제가 뭐 라인전은 조금 더 알려드리면 좋았지만 뭐 이런 꿀팁 같은 거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바루스를 좀 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바루스는 평타를 치면 역병이 3개까지 쌓이는데 역병을 터치면서 스킬을 쓰시는 게 제일 세요. 그래서 역병을 터치면서 스킬을 맞추면 스킬 쿨이 감소합니다. 그래서 무조건 스킬 쿨 감소하면서 게임 해주시면 좋고요. 얘네 뭐든 평평 2평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스킬 쿨이 확 차죠? 궁극기를 쓰면 한 1초 뒤에 스택이 3개가 쌓여요. 궁극기를 맞췄을 때는. 그래서 궁 쏘고 WQ 쏘고 또 Q 쓸 수 있어요. 게임은 또 잘 흘러가죠? 내가 할 거 하고 있으니까. 이 코어 때 만약에 만화문에 스택이 이미 200 이상이 쌓였으면 만화문을 바로 가시고 아니면 이 코어에 기회를 가주셔도 되고 상대팀이 저렇게 블리치가 있으면 밤의 끝자락도 가면 되게 변수가 없습니다. 이 판에는 밤의 끝자락 가면 되게 좋겠죠? 만약에 쉴드 같은 경우가 많으면 독사의 성분이 이 코어에 가지면 됩니다. 평평평 2 또 WQ 차죠? 블리치 그래도 찰 거예요. 근데 이런 무빙의 자신감 2 맞추고 다시 Q 좀만 차면 좋겠다. 이렇게. 이게 반간바루스라고 해도 평타를 이렇게 열심히 치시면 좋아요. 이래서 유치화를 들면 좋아요. 상대방이 이제 들러붙는 애들 많으면 유치화가 진짜 쓸모가 많아서. 요네가 또 왔어? 요네 또 온 거면 안 하는 게 맞았다. 바루스는 신발을 원래 600원 나오면 바로 사셔도 되는데 늦게 나오면 천천히 사셔도 돼요. 걸리고 오씨 이게 안 닿네? 방간 바루스가 좀 더 딜하기가 편해요. 멀리서 Q 2만 써도 Q 다음에 2선마입니다 방간 바루스는.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아 이게 근데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. 한 명이 없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게임이 좀 아쉽긴 해요. 이런 게 원래 인원수가 막 딸리고 막 이렇게 막 제가 중간에 잘리는 사람 아닌데 이게 요네는 거리 벌리는 능력이 진짜 커서 앞으로 우빙할 때 무조건 궁극기나 이런 에어본 뜨는 거 좀 잘 보셔야 돼요. 이런 것도 또 디테일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신나서 계속 밀면 안 되거든요. 시야 잡고 밀어주세요. 게임이 티어가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이란 걸 타기 때문에 신발을 아이오니아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포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. 원래는 신속신도 괜찮거든요. 바루스가 신속신 사면 이거 Q 쓸 때 이게 느려지면 하는 게 좀 줄어들거든요. 이 판에는 스펠도 많이 쓸 것 같고 Q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면 아이오니아도 괜찮아요. 애쉬나 이런 럼블 같은 거 느려지면 많으면 신속신 가주세요. 얘는 정화 있어도 제가 궁 쓰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. 항상 미드 밀고 빼고 가주세요. 끝까지 보고 치고 어, 궁이 있네. 잡아줘 바비. 요네 궁 요네 들어올 때 바로 공 써주세요. 방금 보시면 제가 블리치
한테 들어가다가 뒤로 꺾어서 요네 궁하면서 피했죠. 만약에 그냥 이거 들어가다가 요네 궁 맞으면 바로 죽거든요. 이런 걸 맵으로 보셔야 돼요. 전 맵으로 요네 오는 걸 봤잖아요. 여기서는 세릴다가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미드 혼자 있을 때 밀 때 시야가 왼쪽으로 좀 더 잡혀있으면 왼쪽 무빙으로 밀어주세요. 계속 이렇게 Q를 당기고 있다가 미니언 오는 타이밍 이렇게 맞춰야지 좀 더 Q쿨 돌릴 수 있거든요. 계속 당기는 버릇 하세요. 당기고 있는 동안은 시간이 줄어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말 파오면 좀 많이 위험해서 포지션을 이쪽 뒤로 잡아야 돼. 일로 가면 좀 위험하고 용을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 이니시가 없어서 별로예요. 우리 대포 먹으려 할 텐데 이거 와봐. 이게 미드를 이렇게 이자 밀어놨을 때는 바로 낚시하기가 좋아서 흔들리지 마라. 아, 바론 가자. 이거는 제가 좀 주도적이게 말파공 플래시로 피할 생각하고 좀 만들어주긴 했는데 원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 팀 이니시가 너무 없어서 바론 먹을 때도 이렇게 평타 3방 치고 영평 터치주시면 스킵코 빨리 찹니다. 이게 제 플레이 하나로 그래도 갑자기 이니시가 돼서 바론까지 먹는 거. 왜냐면 2차를 밀어놓고 이렇게 계속 시야를 닦아주면서 바론 트라이를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별로 좋지가 않아서 탱 너무 잘 컸으면 이거부터 먼저 가주세요. 최유석사님 이러면 용이 먼저 나오니까 바텀 쪽으로 다 같이 가면 되거든요. 바루스 하실 때 이렇게 팀의 팀원이 여기다 턴을 쓰고 있잖아요. 좀 기다려주면 좋아요. 원래 물론 이런 거 다 먹고 오는 게 그렇게 좋진 않은데 위에 볼까요? 뒤에 말파. 말파 공 있거든요. 말파 녹이네. 큐를 이렇게 끝까지 당기신 방금 보셨죠? 캐틀이 암호빙 갑니다. 다음 또 W로 차니까? 오케이. Q를 끝까지 땡기는 게 팁이에요. 이게 좀 바루스 하시면 급하게 좀 쏘신 분들이 많아서 보시면 치속 바루스보다 여러분 방간 바루스가 좀 더 마음적으로 편하죠. 근데 심지어 방간 바루스 요즘에 훨씬 더 좋아요. 방간 바루스였으면 계속 그냥 평타 존나 치다가 막 계속 그랬을 텐데 얘는 뭔가 조금 치고 아 W 키스 거예요. 이제 요네 와서 요네한테 공 써줘야 돼요. 못 꼈으니까 다시 쉽게 써주시고 네, 심지어 방감마루스가 공도 빨리 쳐서 아주 좋아요. 쉽죠? 바루스가? 제가 말한 대로 포지션만 좀 더 뒤에 잡아주시고 계속 앞으로 들어오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. 최소한의 공속으로 광전사를 가면 엄청 엄청 안 좋은 판단이라 안 가주시는 게 좋아요. 공속 파편 찍는 게 좋아요. 하나 찍어야 돼요. 왜 좀 1티어신지 아시겠죠? 이 판이 되게 말도 안 되게 게임 져야 되는 판인데 제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죠. 이게 궁 있잖아, 슈가. 아니, 궁이 빠진지 안 빠진지 모르겠어가지고 거기는. 잘 모르겠어. 야, 좀 핑을 찍어주면 안 되냐, 빠졌어요? 아직 뭔가,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네. 흔들리지 마라. 오우, 씨, 나 뭐야, 나 왜 이렇게 쎄? 나 그냥 큐 쐈는데, 요네 800이다네. 왜 이렇게 쎄냐, 나? W 큐인 줄 알았는데. 오케이. 이게 말파궁이야. 못 봐서 이래서 계속 밑에를 봐야 되는데 핑을 안 찍어주니까 원래 핑을 다 같이 찍어주는데 그 티어에서는 안 찍어줘 애들이. 딜량도 압도적 1등이죠.